어라, 나무가 쓰러졌네. 사실은 아까 자전거 타고 MTB 타고 지나가다가 또 쓰러진 걸 발견하고서 가져왔습니다. 올봄에도 하나 처리했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항상 문제가 많네요. 일단 잔가지부터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가 많기 때문에 자른 즉시 바로바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, 저쪽은 금강변이라서 경치를 살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경치가 안 보이는 숲 쪽으로 나뭇가지를 쌓아둡니다. 온통 다 가시라서 장갑을 꼈지만 조심해서 삼아야 됩니다. 아씨. 이 나무의 땡기는 힘이라고 해야 되나? 장력을 계산해서 고려해서 아이고, 벌써 길이 크게 나네요. 예. 저처럼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들, 자전거 라이더들도 그렇고, 말하지만 필요한 사람들이 하게끔 돼 있죠. 이 아카시아 나무가 뿌리가 한여름이라서 한낮 더위를 피해서 저녁에 한 5시 반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. 이렇게 더울 때는 최대한 땀을 안 흘리게끔 천천히 움직이면서
오버패스 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되죠. 이 정도면 얼추 다 했지만,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아마추어죠. 프로는, 지나가는 산책하는 분들이, 전혀 문제가 없듯이, 그렇게 인식하도록. 결국, 좀더 숲으로 들어가야겠네요. 톱질하는 게 예사롭지가 않죠. 아, 그렇습니다. 제가 산림기능사 공부를 했죠. 조경기능사도 공부를 했고. 자, 이 정도면 깔끔하게 됐네요. 자, 여기 미루나무는 올해 제가 세 번째 치고 있습니다. 첫 번째, 2월 달에, 2월 말에 치고, 5월 달에 딱 치고, 지금 또 7월 초에 이렇게 맹활력이 좋습니다. 그냥 계속 장가지가 계속 테스트를 하는 게 이렇게 잘라내면 내년에는 맹아가 죽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치고 있습니다. 이게 5월 달에는 벌써 목질화가 되더라고요. 지금도 약간 벌써 목질화가 되려고 하네. 아카시아나무하고 미루나무. 저는 미루나무가 이렇게 명화력이 좋은지, 물론 나무가 워낙 두꺼운데 저 위를 딱 싹둑 분해서 치는 바람에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어디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계속 삐죽고 나오는 거긴 한데. 장비를 이렇게 야금야금 사다 보니까 계속 사게 되네, 이게. 이게 3단 고지톱을 썼는데 꽤 무겁기도 하고 약간 샤프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를 더 샀죠.
이거는 깔끔하게 잘리고 일단 컨트롤이 좀 세밀하게 잘 됩니다. 미분나무 여기 쭉 해서 한 열대 꼬루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, 아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. 깨끗하게 잘라줘야죠. 내년 오케이 이 정도면 됐고 다음. 최대한 바짝 잘라주는 게 이 미루나무에게 맹아의 틈을 안 주는 거죠. 가급적이면 손에 닿으시는 거는 가급적이면 손으로, 이게 가장 커팅이 잘 되니까요. 이 나무는 이제 조금 수세가 좀 많이 죽어들었네요, 제가. 이렇게 나무 좀 고분고분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. 제가 전지가야를 한 다섯 개 정도 산 것 같습니다. 일제, 지금 여기 일제인데 한 3만원 정도 되는데, 이렇게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, 누구 말대로 그냥 6천원짜리 화신 국내 거, 이게 강철로 돼가지고 잘 잘리고, 품질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또 쓰다가 또 분실에도 크게 부담스럽죠. 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니까. 그리고 쓰다가 또 안 되면 또 버려도 되고. 공무들 보면 의외로 쓸데없이 비싼 게 많습니다. 그냥 어떤 허영심 때문에, 허영심이라고 해야 되나? 품질이 좋아서 비싸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. 이것도 그렇진 않아요. 일제인데 그냥 알루미늄으로 돼가지고 별것도 지금 별 얘기를 다 하네. 하여튼 요즘에는 이제 일제 미제라는 얘기보다 국산이냐 이렇게 하는 얘기가 또 그런 시대가 왔죠. 자, 이렇게 4개 손쉽게 치웠습니다. 자, 저쪽에 나무가 쭉 더 있는데, 저거는 뭐 생략, 촬영하지 않고 그냥 직접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 정도면 충분하지 뭐. 오늘은 7월 2일입니다.